안녕하세요. 잘 풀어보셨어요? 많이 맞았나요? 아직 안 맞춰봤어요? 네, 그래 한번 가봐요. 8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풀어드릴게요. 예. 자, 용어정입니다. 첫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나왔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관련된 거죠. 그거 알아두십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거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자, 요거 용도 구역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용도 구역이니까 요 일부 토지에 요 일부 토지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와는 관계없어요. 별개의 요 토지만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요 일부 토지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정비사업을 생각하면 돼요. 무슨 사업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무조건 되고 뭐 생각하라고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뭐 하는 거냐면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조합이 구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합이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조합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 정비를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나가자라고 해서 요즘에 최근에 개정된 게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겠어요? 도시지역에 정비하기 위한 거니까 도시지역에서 여기가 도시지역인데 이거대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뭐 하겠다니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서 여기 안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서 여기를 도시의 정비를 모아고 촉진하고 도시를 정비하면서 그곳을 지역의 거점으로 모아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장관님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이 복합적인 이용 정비, 지역 거점 육성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를 위해서 수립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뭐로 바꿔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는 여기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복합적, 어떻게 하면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해 나갈 수 있을까? 거기를 어떻게 하면 정비를 촉진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발의 뭐 용도, 뭐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뭐 이런 거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존에 있는 도시 지역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도 정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반 시설 확보에 관한 거. 기반 시설에 뭐 뭐에 관련된 거요? 확보에 관련된 거. 그리고 복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구단위 계획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기반시설 설치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변경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새로 생긴 거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에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뭐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고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공원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예, 얘는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 있죠? 그 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있죠? 여기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되면 1년 안에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있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고시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 중에서 200제곱미터를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 있죠? 이 자는 여기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부과하는 비용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에요. 원래는 공법이니까 이 비용은 뭐로 납부해야죠? 현금이 원칙이지만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이 비용을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짓는 자들은 더 많이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생긴 게 기반시설 유발계수. 유발계수.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용도에 건축물을 짓는 자는 더 많이 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게 뭐라고? 위락시설. 그 다음에가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가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가 뭐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가 일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 맞고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잘못된 겁니다. 2번은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인데 뭐 이건 너무 뻔한 얘기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특수계획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그냥 광역계획권만 잘 알면 돼요. 이 광역계획권은 어디를 대상으로?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얘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국장이 지정하고, 맞아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는 의심 지정. 똑같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놓고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이제 특수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죠. 얘는 특수계획이라 어떻게 수립한다고?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장관님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누가? 시도지사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더라. 근데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면 뭐 할 수 있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자, 구역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승인을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단독 수립한다. 맞죠? 예, 얘는 특수계획이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뭐 나머지 뭐 절차는
우리는 주로 절차를 물어본 것 같은데 한번 가봐요. 장관님도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장관님도 지정할 수 있어요. 또 누구도 할 수 있다고.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요. 도지사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받으면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시장 군수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승인 신청이 없다면 이런 얘기죠.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나 봐요. 그러면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죠.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관님이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효력을 잃는다. 오예요? X예요? X. 말도 안 되죠.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효력 생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효력 생기는 게 없는데 무슨 효력 상실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입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알면 되고요. 뭐 밑에 있는 얘기는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것만 알면 돼요. 도시군에 관한 무슨 계획이다? 지역계획이다. 지역계획으로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자, 그러면 도시군이 어딘지만 알면 되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수립한다고요? 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가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다면, 뭐 했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수립했다면 얘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확정.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죠. 그러면 확정이나 승인을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는 뭐예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는 거죠. 그래서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치라는 거예요? 심의. 그러면 2번은 이렇게 협의 요청을 받은 장관, 그 관계 행정기관장들이 있죠. 이자들은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해 줘야죠.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60일이 틀렸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해야죠. 기초조사해야 되는데 자, 여기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재해 취약성 분석 요거를 하여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2반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분석을 했어요. 그럼 별도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3번 얘기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도지사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맞죠? 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이게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8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맨날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잘 알아두셔야죠. 얘는
일반적으로는 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특수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수립되는 구속적 계획이죠. 그러니까 얘도 기초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얘는 요 기초조사 내용에 뭐 환경성 검토 뭐 이런 거 있죠. 요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것도 별개로 포함되어야 되고요. 얘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공청회가 아니라 뭘 통해서, 공고와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더라. 뭐 요거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얘는 뭘 통해서, 공고와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 듣는 거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용기라고 그랬어요. 용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관련된 거, 요거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뭘 들으라고요? 의견을 들어라. 여기가 누구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지방의회. 그럼 여기 기반시설 중에 정부청사 이런 거, 정부청사에 관련된 거 기반시설이잖아요. 이거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아니, 정부청사가 아니라 지방청사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 기반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지방의회 안 들어도 돼요. 여기에서 의견을 들으라는 기반시설은 뭐냐면 대학의 대학, 학교는 대학, 청사라면 지방청사, 이런 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하다. 아니죠. 틀리죠. 원칙적인 위반권자는 누구죠? 시장 군수예요. 그쵸? 시장 군수가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단, 위반권자와 결정권자가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게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련된 거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누가 하죠? 장관. 그러면 그런 것도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경우도 있지만 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르다. 이런 얘기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의 경우에도 준용해요. 똑같은 게,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다. 이거 알면 되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냐면 지형도면이 못했을 때, 고시한 날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기득권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는 누구냐면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모한 자, 착수한 자. 이 자가 기득권자죠? 이 자들은 원칙은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이라면 도시군관리계획 관계없이,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라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월 안에, 3월 안에 뭐는 하라고요? 신고해야지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자는 보호된다. 이런 얘기죠. 예.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3번. 85번.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기반시설. 뭐 여기 나오죠? 기반시설이란. 기반시설이란 한번 볼까요? 네. 하나의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는 7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가 있고요? 교통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문화 체육 시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제 시설 있고, 그 다음에 보건 위생 시설 있죠. 예, 몰라도 돼. 이거 있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기초 시설이 있는 거죠. 예, 이 중에 주금하고 관련된 건 뭐고요? 보건 위생 시설. 그 다음에 환경 기초 시설은 더러운 거 깨끗하게 설치하는 거라고 그랬죠. 처리하는 게 환경 기초 시설이에요. 그래서 보면 1번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지역에 안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틀렸잖아요. 이거 아까 1번 지문에도 있었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뭐고,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건 앞부분 1번 문제에서 우리가 보고 온 거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시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통 공급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환경 기초 시설은 더러운 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뭐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폐차장 같은 게 환경 기초 시설이고, 보건 위생 시설은 주거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예,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보건, 위생시설 다 주금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자, 3번이 맞고, 기반시설 가운데 세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맞아. 아유,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도로하고 광장하고 자동차 정류장, 정류장 있죠. 예, 이런 게 세분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운동장은 공간시설이다 그랬는데, 광장, 공원, 녹지는 공간시설이고, 맞아요? 예, 공공공지나 뭐 운동장 같은 거 있죠? 얘는 이쪽이잖아. 공공문화체육시설 쪽에 들어오겠죠. 예. 자,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작년에 한 문제 나왔다고 하는데, 예. 이거 누가 몰라. 자, 86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공고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견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당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히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공고열람이라고 그랬죠. 그걸 거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입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고시는 효력발생 요건이므로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결정고시가 있으면 5일 후에 효력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거 옛날 문제인 것 같아. 도시군 관리 계획은 결정 고시하면 효력 생기는 거 아니죠? 뭐 했을 때? 지형 도면을 뭐 했을 때?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없으면, 지형 도면이 고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번 문제도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형도면 고시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맞고, 또 한 가지, 얘가 이 지형도면의 고시가 도시군관리계에게 무슨 요건이라는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3번 지문으로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이. 2번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야죠. 근데 그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심의 자체는 처분성은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심의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의 결정을 소송물로 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87번 자연환경 농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의 보존이 필요하대요?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점. 뭐 다른 건 다 차지하고 질띠에 녹지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겠어요? 녹지 지역이죠. 답은 1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88번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용도 지구. 뭐 용도 지구는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용도 지역 있죠? 용도 지역에 미비점을 뭐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게 뭐예요? 용도지구예요. 근데 용도지역은 기본적인 사용목적을 정해주는 거니까 용도지역에서는 기본적인 행위규제가 정해져 적용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 용도 규제를 받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를 받아요. 용도 지역이 정되면. 근데 용도 지구는 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용도 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지정돼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는 기본적인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하는 것도 있어.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 지구. 그래서 강화하는 거는 무엇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덧붙여지면 되는 거고, 완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완화하는 건 예에 기반을 둘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완화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칠학 지구. 자연 칠학 지구는 보전 용도 지역, 녹, 관, 농, 자, 여기죠? 녹간 농자, 보전 용도 지역에서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니까 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수준에서 용도 규제를 받아라. 용도 규제를 받아라. 그러니까 얘는 몇 층 이하다? 4층 이하고, 건폐율도 일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이죠. 그러니까 얼마? 60% 이하에서 별도 적용한다. 이게 자연칠학지구예요. 그 다음에 집단칠학지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되고 개특법에 의해서 받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완화되는 게 개발진흥지구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가 만약에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이 됐다면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정이 안 됐다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라. 그 다음에 얘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이거지. 얘는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만 규제하니까. 고도지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하는 거죠. 여기는 높이 규제하는 게 없잖아요. 용도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규제는 별도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고.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항공기 관련된 거죠. 항공기 관련돼서는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항공법에 의해서. 이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무엇에 의한다? 조례에 의한다. 뭐 이런 거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경관지구 나오죠? 조례 찾으면 돼요. 조례. 고도지구 나오면 뭐 찾으면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공항시설보호지구 나왔네요. 어느 법 찾으면 돼? 항공법. 아니면 틀린 거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조례.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89번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제
주된 시험 문제였었는데, 뭐죠? 용도 구역이죠? 예, 용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이렇게. 용도 지구는 얘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지금 이런 형태로 부가적으로 지정된 거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안에 또 일정한 특정한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만 얘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토지의 사용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 구역. 그 중에 하나가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시가와를 조정할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일단의 토지가 시가와 조정구역이겠죠. 얘는 무질서한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이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얘는 단계별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무엇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기간 동안 뭐 하겠다? 시가와를 유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뭐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뭐 그거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보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구역에서는 조건부 행위허가도 가능하다. 아, 이거는 뭐 이거 뒤에 거 나온 거네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정되면 얘는 요 기간 동안에는 시가화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보하겠다. 시가화를 유보하겠다는 건 개발해라 개발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즉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죠. 얘도 원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도시군 계획 사업도 용도 구역에서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규제 대상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역 지구에서의 규제는 적용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용도 구역에서의 규제는 적용받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에 의하지 않는 개발이 개발 행위죠. 개발 행위도 원래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대통령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군 계획 사업 있죠. 요거는 할 수 있고 원래 개발 행위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행위 안에서는 뭘 받아서 할 수 있다? 허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다 원주민들이라고 그랬죠. 원주민들 원래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거나 공동생활과 관련된 거 공익시설과 관련된 건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고 맞아요.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거 주택은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고 증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개축 재축 대수선할 수 있는데 항상 행위 허가 내줄 때 개발 행위 허가 내줄 때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행위 허가도 가능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의 외곽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겉쪽에는 다 외곽에는 뭐가 있어요? 산림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 허가 받으면 산지에 관련된 거 다 의제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맞는 얘기예요.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잖아요. 만약에 공익시설 같은 거 지으려면 공익시설 같은 거 지으려면 허가받아서 하라고 그랬죠. 그거 받으려면 산들이 많으니까 나무 베야 돼 안 베야 돼? 해야 되고 산지 전용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거 개발행 허가 받으면 다 뭐 된 것으로 본다? 의제 된 것으로 본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받지 않고 개발행위 했다 그러면 33.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위반하면 22. 그중에 시가와 조정구역 위반하면 얼마라고요? 33. 나머지는 다 22. 여기는 33.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면 33. 그거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 당의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판단해야죠. 이건 뭐 개발 행위 허가 문제지. 그러려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시행자의 의견 들어야지. 그렇죠? 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에휴, 이건 틀리잖아. 5번이. 무조건 내가 틀린 거죠. 개발 행위 허가 문제지 뭐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모른다.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밑에 90번 문제 똑같은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도시지역 안에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를 위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때는요 국계법 적용하는 게 아니죠. 임도와 관련된 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 맞아요. 그러나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 부허가 내줄 수 있다는 거죠. 89번 문제하고 똑같다니까. 개발행위 허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3번 시장군수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미관, 경관, 문화재, 환경이 크게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례 안에서 3년 이내.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있죠. 개발행위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아니죠.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데. 맞아요.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공적인 자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기 위에도 똑같아. 89번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래도 조건부 행위허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들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누구라면 행정청이 아닌 경우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있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조건 되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기속은 행정청이냐 행정청이 아니냐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조건 되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데 우리가 따지는 건 종전의 공공시설이죠. 예,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고 행정청인 자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상으로 기속된다. 뭐 그 차이점 알아두는 건데. 뭐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91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내용이 타당한 것은 허가를 요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대상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이죠. 유상계약으로 예약을 포함한다. 토지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나 계약 내용 허가 받은 거 변경할 때도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허가 신청서의 신청에 대한 신청서는 왜 거기다 써놨는지 모르겠네. 신청에 대한 허가권자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 있죠? 그 자는 처분 받은 날이에요.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틀렸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뭐가? 토지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래여야죠. 그래서 기준면적 도시지역 바깥으로 가면 일반적인 용도는 250, 농지는 500, 이면은 1000. 그러니까 500 이하니까 허가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92번 허가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의 거래계약의 효력이다. 옳은 거. 허가받지 않았다. 뭐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죠. 뭐라고? 무효다. 하지만 형사처벌도 받는다. 어떻게? 2년에 30%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거. 문제가 너무 쉬워. 이런 문제는 다 100점 맞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네. 자, 이번에는 93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뭘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권자가 뭘 지정한다고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거죠? 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근데 예외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감은 거죠. 도시개발구역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원칙은 누군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뭐 국가가 해야 돼요. 중앙장이 요청해요. 공공기관회장, 정부출연기관회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해요. 그렇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요. 천재지변 때문에 긴급히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장관님도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이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개발계획을 무슨 기능을 갖도록 복합 기능을 갖도록 수립해 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은 무슨 기능을 갖도록 복합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죠. 자, 구역 지정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자, 누가?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제외하죠? 조합을. 요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원칙은 누구한테 제안해야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기관회장이나 정부출연기관회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국장. 그걸 잘 알면 되고요. 그중에 여기에서 민간시행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자들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뭐를 얻어라? 동의를 얻어라. 그 얘기네요. 조합을 제외한 민간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대상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쳤네요. 이럴 때는 원칙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중요한 거고.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어요. 지정고시하면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야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3년이 되도록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어디가 틀렸냐면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것 틀리게 했네요. 그렇죠? 네. 좀 약간 야박하네 이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너무 쉬운 거. 주상, 자생, 만. 그래서 1번에 보면 주거지역은 만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생산녹지지역 만 이상 나오죠. 다만 그 생산녹지지역 옆에다는 써놓으세요. 생산녹지지역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고요? 30% 이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공업지역은 얼마고요? 3만. 도시지역 바깥의 지역은 얼마예요? 30만. 그러니까 관리지역 30만. 도시지역 밖도 얼마야 돼요? 30만. 이렇게 돼야죠. 잘못된 건 4번이 됩니다. 너무 쉬운 거. 자, 이번에는 조합이죠. 여기에서 틀리면 안 되죠. 그쵸? 여기에서 틀리면 진짜 조합에 관련된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뭐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철회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뭐 됩니까? 제외. 2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지만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모한 자, 취득한 자는 당연히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자가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뭐 했다면, 철회했다면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누구면? 토지 소유자면 당연히 조합원으로 본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임원이죠. 4번은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멀쩡한 자가 임원 됐다가 나중에 결격 사유 됐다 이거죠. 그럼 얘는 다음 날 임원의 자격을 뭐한다? 상실한다. 찌질이 조합이라고 그랬죠. 예, 알아두시면 되고, 조합은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이 있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 있죠? 이것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몇 번으로 하셔야 돼? 5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96번 실시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실시계획. 이거 여기 실시계획. 이거 뭐 이거는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해라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문제가 뻔해요. 개발계획에 뭐 되게 해라? 부합되게 하되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가 작성했다면 지정권자한테 뭘 받아라? 인가.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뭘 받아요? 인가를 받고, 인가했다면 고시해 주는데, 이 지정권자가 장관님인 지정권자는 인가를 해주려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고, 맞아요?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내줘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시계획이 못했다면, 고시됐다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끝이에요. 뭐 맨날 나오면 이거 나오잖아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렇지 않으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되고요. 시행자가 작성하고요. 그쵸?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당연히 받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의제된 것으로 보는 거지. 앞뒤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시계획 했으면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라고 그랬어요? 2년. 만약에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방식에 의해서 한대요? 수용 방식. 얘는 수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무슨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환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용 방식이죠? 예, 그래서 얘는 시행자라면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알면 되죠? 근데 여기 민간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면적 3분의 2 이상을 모아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라? 동의. 누구라면? 민간 시행자라면. 얘는 또 되게 중요한 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 고시된 때, 얘는 세부 목록이 뭐된 때? 고시된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수용은 원래 무엇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원칙은 수용은 뭔데? 현금인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외적으로 얘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도 수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해 줄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상환 채권은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예외니까 무조건 되고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을 받고. 민간 시행자라면 믿을 수 없죠? 못까지 쓰고 보증. 얘는 믿을 수 없으니까 무슨 증권? 기명 증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기본적인 수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1번 수용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 신청 기간은 항상 언제로? 사업 시행 기간 내로 연장되는 거죠. 1년 내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맞죠. 사업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라면 필요한 토지 수용할 수 있죠. 대신 자 동의를 얻어야 돼. 5번처럼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죠. 예.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너무 쉬운 문제다. 좋아요. 98번 환지계획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해서는 환지계획부터 작성해야죠. 네, 환지계획은 다른 거 아니다. 환지계획은 토지 교환계획이다. 그렇죠? 환지 처분 계획이다. 맨날 얘기해 주는 거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얘는 토지의 이용 계획이 아니다. 돈과 관련된 게 아니다. 교환 계획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계획이지. 얘는 환지 예정지에 관련된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얘는 시행자가 작성할 때 모별로 작성한다. 필지별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필지별로 적응한지 한다. 무슨 한지 한다? 적응한지 하는데 자 불영이 뭐 모령이 국토교통부령이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냥 작성해 주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소토지가 있다면 뭐가 있다면 과소토지가 있다면 그냥 의사도 안 물어본다. 환지 부지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맞아요? 증환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너무 넓은 토지다. 과대 토지면 감안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다. 토지 교환 계획이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했다면 누구한테 인가받아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라. 환지 계획에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있을 수 있죠. 이런 토지는 언제나 환지 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할 수 없다 그랬는데 환지 부지정한 토지라면 환지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청산금을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가격은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이 될 수 없다. 모별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돈하고 돈을 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교환 계획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에 의해서 맞죠. 원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받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부지 정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럴 때는
거기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의 뭐도 얻어라. 동의도 얻어라. 그게 4번 얘기고요. 맞네요. 시행자는 입체환지예요. 이거 이제 예외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작성하는 건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부령이 정하는 대로 작성하는 건데 예외가 있다.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렇죠? 이 지분, 대지의 지분으로 돌려주게끔 작성하는 게 입체환지죠. 자, 이럴 때는 반드시 뭐를 받아라. 시행자 맘대로 하면 안 된다.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뭐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자들 것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신청을 받으려면 입체한지 신청 기간 등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미리 알려줘라. 그 알려주는 이후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입체한지 신청 기간이 정해진다. 그러면 원하면 요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뭐 해라? 신청해라. 그러면 이렇게 입체한지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체한지는 항상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요? 평가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가격주의다 이거죠? 다 신청했다고 해주는 거 아니다. 여기 건축물의 최소 분양가격 대비 내가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요거에 얼마 이하면 70% 이하면 입체한지 신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입체한지는 항상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투기 염려가 없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시행자가 입체환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차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라. 말도 안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 다. 누가 틀려 이런 거. 자. 99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